지난 연말 60대 여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남편을 살해했던 청부 살해업자들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다른 40대 남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수천만 원을 빼앗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전문적인 청부 살해업자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홍성의 한 야산을 굴삭기로 파자 땅속에서 4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시신의 주인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2014년 1월 정신병원을 퇴원했던 49살 박모 씨입니다.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49살 김모 씨와 39살 한모 씨가 의정부에서 박 씨를 납치해 구급차에 태운 뒤 수면 유도제를 먹여 살해하고 안매장한 겁니다.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던 사람이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가족들의 관심이 소홀할 것이라 판단하고 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서 납치하고 살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안매장한 뒤 피해자 계좌에 있던 6,200만 원을 빼냈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두 대를 개통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까지 받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정부의 한 정신병원 원무부장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수면 유도제까지 범인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범인들은 이미 지난 2014년 5월 이혼 소송 중인 60대 아내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71살의 남편을 살해한 뒤 경기도 야산에 안매장한 혐의로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검찰은 함께 복역하던 재소자에게 추가 범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 끝에 범행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전문적인 청부 살해업자며 추가로 범행한 살해 안매장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TJB 유재일입니다.